안녕하세요. 아이돌 래퍼 MC 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남대 임산병리 식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모 병리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EGG 기획사 소속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MC GY MC 가이 손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그 이제 담당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좀 영상을 제작을 부탁한다고 특강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병리과 조직검사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상 의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27살 때부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직검사실에서 이제 근무를 해왔으니까 한 경력이 14년, 15년 차 됐는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뭐 여러분들께 뭐 조직병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특강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중히 거절을 했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냥 MC 가이 당신의 살아온 얘기를 특강식으로 부탁을 한다라고 하셔서 그래요 교수님? 그래서 그 임상병리사 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희 또 제 2의 삶 제가 래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어떻게 지내왔고 또 임상병리사를 또 선택한 계기라던가 그 다음에 그 임상병리사 하면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 험난한 그런 과정들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또 어떤 거 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좀 이게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조직 병리 관한 그런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지금 원테이크 샷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하다가 좀 실수가 있거나 말 좀 버벅대거나 하더라도 양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그 임상병리사를 이제 지원하게 된 임상병리 학과를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그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공부를 너무 못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뭐 시험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그런 뭐 중간보다 약간 좀 위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확실한 건 저는 정말 춤과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춤과 노래를 너무나 좋아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왜 중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라든가 뭐 극기 훈련이라고 하죠. 그런 데 가면 그 밤마다 캠프파이어 하면서 아니면 그 이제 레크레이션 시간 때 각 반에서 뭐 이제 뭐 잠깨자는 시간 있잖아요. 각 반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나가는 거 너무나 나가는 거를 너무 즐겨했어. 뭐 누구 지원자 없어 그러면 저는 제가 그냥 손 들었어요. 그때 처음 봤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설레임에 매일 밤 네 생각에 잠을 뒤척이고 그러다 밤을 훌쩍 새우고 난 언제나 네 사랑이 나에게 기도했고 영원히 네 옆에서 머물기를 기도했어. 수많은 말들로도 표현 못하고 봐 이제 그대 나의 든든한 배. 제 꿈 중에 하나는 지역 아동센터 64군데 안전 요인들 다 돌고 또 다른 지역들도 돌고 싶어요. 다른 지역들도 돌고 싶고 여러 또 대한민국을 한번 다 순회하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많은 행복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뭐 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얼마만큼 가수로서 뭐 인지도가 쌓일지 뭐 이렇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숨이 붙어 있는 한 가수도 하고 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할 거라고 또 다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실습 나온 학생들 중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간혹 상담을 받아요. 선생님 제가 이 길이 맞나 고민도 되고요. 한 학기를 쉬어볼까라고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주위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해주시겠죠. 조언과 뭐 물론 좋은 얘기도 많이 오고 아니다라는 뭐 이렇게 또 부정적인 또 약간 말씀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 학생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학생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만 후회를 안 한다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쭉 했던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좀 미천한 소소한 영상이지만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제가 또 우리 임상병리사 또 후배님들을 위해서 뭐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남보건대 임상병리 학생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죠? 언젠가 공연 다니거나 제가 공연 다니거나 뭐 지역행사 다니거나 뭐 협회 공연한다거나 학교 공연 가서 저 보게 되면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식으로 마무리 짓게요. 아바빠. 감사합니다. Yeah.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다 해결해 준대.